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사랑의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사랑의 교회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환호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교회 시작하고 5년 후인 1983년도부터 대각성 전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서 우리 모두의 손을 잡고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들은 태신자들은 4만 명이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7,000명 정도가 복음 듣고 예수 믿겠다고 일어서고 카드 써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복음 듣고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죠. 만일 사랑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든지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의 어떤 교회를 꿈꾼다고 한다면 이미 그 교회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한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저 다른 가까운 동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복음 전하자.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도들과 지상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크다고 전도에 무관심합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오늘 당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애절한 어떤 연민의 정이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병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이 탄식하는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미국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 교회 중에는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교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교회가 시작된 지는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조금 더 됩니다만은 그저 사이즈로 봐서는 우리 교회 정도의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을 전도해가지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룬 아주 능력 있고 뜨거운 교회예요. 박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배실이 한 4천석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4천 명 앉는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한 4,500 내지 5천이 앉는 좌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참 속으로 부럽다 하는 생각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목사님들은 한 주에 설교 두 번 이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사람이 많다고 해서 오부 예배는 상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미국 교인들은 또 고급이 되어가지고 비디오실에서 예배 보는 것은 그건 꿈도 꾸지 못해요. 그냥 무조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4천석 되는 예배당이 그저 모자라는 거죠.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그 교회 하이벨스 목사님은 다시 옆에 있는 땅에다가 7천석 교회당을 짓기로 결정하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하는 자리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때 가서 있었습니다. 그 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참 충격받았대요. 무엇이 충격받았느냐? 교회당 크게 짓는 것이 충격이냐? 아니, 그게 충격이 아니라 7천석의 교회당을 그 옆에 또 지으면서 기공식 때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수천억 불을 들여서 짓는데
이 교회를 지음으로써 이 시설을 만들므로써 아직도 우리 지역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 믿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면서 목사님의 눈에 그냥 눈물이 고이더래요. 그 목사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충격을 준 거예요. 수천억 불의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방황하는 심령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새 삶을 시작하는 능력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수천억 불 되는, 수천억 달러 되는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세. 이것이 참 귀중한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대각성전도 집회 한 달 반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좀 오래 서지 아니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한 달 반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상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빚진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잘 전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좋아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 내가 안 좋은 걸 남에게 어떻게 권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안 좋은데 어떻게 남에게 말합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내 입에 맞고 아주 좋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식당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입에 안 맞는 음식을 내는 식당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믿고 내가 발견한 이 예수가 너무 좋고 행복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우리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돈 하면은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만큼 수전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돈 가지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돈에서 마음이 떠난 겁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죠? 그리고는 믿는 사람들끼리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날마다 모여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졌겠어요.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어제의 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나서부터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참 하루하루 살면서 지겨워서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보이더니 아니 예수 믿고 나더니 저렇게 밝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뭐가 있기는 있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가 하는 말들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자꾸 많아요. 나도 한번 믿어봅시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면은 그래요 한번 믿어볼게요. 당신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믿어볼게요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정은 밝아야 됩니다. 교회 드나드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좀 가난해도요. 좀 성공하지 못한 구석이 있어도요.
또 어떤 면에는 몸에 아픈 데를 짊어지고 고생을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얼굴이 세상 사람보다 밝아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표정이 마치 천국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 한길 건너 있는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술 먹고 기분 좋아하는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네. 아마 이 정도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말을 그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받은 축복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하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앉아있어요. 자기가 3년 동안 애써서 개척한 에베소 교인들을 늘 마음에 두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펜을 들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데 그가 쓰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을 쓰려고 펜을 쓰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 말을 하고는 그 다음에 이 복들이 어떤 복인가를 막 써내려가는데요. 막 가슴에서 막 그냥 샘이 터져 나오듯이 그냥 막 썼어요. 단숨에 써내려갔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써내려갔어요. 써내려가다 보니까 문장을 끊을 틈이 없었어요. 막 연달아 쓰다 보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통으로 한 문장으로 썼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절부터 14절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저 알아듣기 쉽게 그냥 딱딱 끊어서 몇절 했지만은 원문에는 그냥 한 통 한 문장이에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써내려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이 두 마디 말로 딱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이 뭐예요? 말 그대로 땅의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얼마 동안 손에 쥐고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짤막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따라서 산에 기도하러 갔죠. 밤이에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마치 하얀 옷을 입은 천사처럼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이 잠깐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잠깐 열린 거예요. 제자들은 잠깐 보았어요. 잠깐 하늘의 그 황홀한 장면을 잠깐 보았어요.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오두막을 짓고 살아도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의 행복이에요. 주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하늘에 속한 복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복은 뭡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육적인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 하면 육의 몸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신령한 복이다 하는 말은 육신으로 누리는 그런 복들이 아니에요. 건강장수, 뭐 쾌락, 뭐 성공, 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명성,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새 몸을 입고 누릴 수 있는 영원히 영원히 즐길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울은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읽지 아니한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이고 하나는 죄사함 받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기업, 기업의 영광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막 써내려가면서 흥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지키는 간수의 입장에 우리가 잠깐 한번 서봅시다. 로마 감옥에서는 제수들에게는 다 간수가 있어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아주 재질이 좀 나쁜 제수에게는 간수를 1대1로 붙여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제수의 손에 쇠고랑을 채우고 그 쇠고랑을 간수가 또 차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놓는 그런 것이 로마 시대의 그 감옥의 형편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일단 바울을 책임진 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을 안 보자고요. 속으로 뭐라고 바울 보고 생각하겠어요. 불쌍한 사람. 어쩌다가 저 꼴이 돼서 감옥에 들어왔나. 그렇죠. 바울은 자기 운명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평생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재판 받은 다음에 사형장에 끌려가서 목이 날아갈지도 몰라요. 어떤 운명이 기다리는지 간수가 볼 때는 알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여야 정상인데 아 바울이 펜을 들고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글을 쓸 때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아마 그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지 몰라요. 아니면은 글을 쓰다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마 큰 소리로 외쳤는지 몰라요. 간수가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행복하게 만들까? 무엇이 저 사람의 얼굴을 저렇게 평안하게 만들까? 나에게 없는 것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있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이런 이유로요, 바울 곁에 접근했던 감옥의 간수들이 많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을 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나이다. 그래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도 조금도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소아시아 교인들은 핍박받아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가족도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바도기아와 같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토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그들은 날마다 기뻐했다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와요.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좋으냐 하고는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당신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기뻐합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달랐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런 큰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스스로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성도들은 평생 꿈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저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거기서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명예와 그 다음에 권력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한번 소유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구약 전체를 보면은 모든 포커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저 지금 팔레스타인, 요르단이 있고 이스라엘 국가가 있고 시리아가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는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뭐 장수하고 건강하고 뭐 재산을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는 그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운데 있어요. 떡반죽이 복을 받고 광주리에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릴 모든 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하나의 예비적인 시청각 교육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저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뭐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아니면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건강하고 싶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 가서 찾아보세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오래 산 사람 더 많아요. 그렇게 뭡니까 잔인하게 수백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스탈린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아요? 우리 생각에는 한 30살 정도 되면 막 벼락을 맞아 죽었을 것 같은데 74살까지 살았어요. 김일성이 뭐 택동이 여러분 80대가 넘도록 살았다는 거 잘 아시지 않아요? 그 흉악한 사람이요. 그렇게 장수하면서 세상복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뿐 아니에요.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제1호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일본 천황 히로히도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아요? 우리 같으면 자다가 요절을 할 것 같은데 88세까지 살았어요. 20세기 지성인 중에 하나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버트란드 러셀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8살까지 살았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장수해요. 레닌 리펜슈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히틀러에게 매혹당한 다음 나치 정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히틀러에게 반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이 오래 살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은 금년에 100살이에요. 그리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건강해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오래 사는 기 위해서 뭐, 예수 믿으면 오래 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거는 참 문제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차라리 배우세요. 돈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부자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부를 축적하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려면요 하나님 모르고 거드름 피우며 사는 재벌들한테 가서 복받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나아요. 예수 믿는 것보다 나아요.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어느 부부 아시죠? 남자는 변호사요 부인은 의사. 정말로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부입니다. 얼마나 버는지 우리가 한번 모르죠. 그러나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런데도 그 부부 한 달 수입을 70만 원으로 신고를 했잖아요. 70만 원 가지고 산대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세금 포탈해가지고 돈 모아서는 재건축 아파트 17채인가 전부 샀어요. 여러분 이런 부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돈 모으려고 하는 사람 부자 됩니다. 부자 돼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나중에는 돈 없는 서민들 그저 전세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한 푼이라도 더 올려서 착취하고 월세를 가지고 착취하고 이래서 자기 호주머니를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개처럼 벌고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을 사람이죠.
자기가 그만큼 머리가 똑똑했으면 똑똑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만큼 멍청했기 때문에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빚진 줄 알아야지. 나라를 생각하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러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 자손들의 장래를 생각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따위 짓을 하면서 돈을 모은다 그 말이에요. 돈 모으려면 그런 사람에게 배우면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생각은 세상적인 것, 그냥 육적인 것, 어떻다며 그냥 막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맨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주여 하나님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즉 세상에서 복받는 것에다가 기독교를 정조준해놓고 예수를 믿으니까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를 가장 무섭게 해를 끼친 지성인 중에 하나, 프로이드 심리학자, 그 사람의 한 말이 어떤 면에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보고 빙정거렸어요. 기독교는 소원성취다. 소원성취하고 싶은 사람 믿는 종교다. 또 한 수 더 떠서 기독교는 뭐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고안해서 낸 하나의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천박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론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사례가 많아요. 외국에 있었던 연구입니다만 의학 연구에 따르면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신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참 경건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잘 산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들의 자손들은 잘 돼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예로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미국의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목사요, 부흥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 사라가 자녀를 11명을 키웠어요. 많이도 낳았죠. 그래가지고 자손들이 번창하기 시작했는데 한 100년 지난 1900년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을 이 학자들이 한번 분석을 했나 봐요. 했더니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어요. 그 자녀손들 1400명 중에서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부통령, 지사 등 고급 공무원이 80명, 그렇게 해서 1400명 중에서 3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후손들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경건한 가정의 자녀손들 잘 됩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줍니다. 이건 뭐 저도 믿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의 축복도 받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치고 알코올 중독자 받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날마다 담배 입에 물고 있는 꽁초 봤습니까? 꽁초라고 아니에요. 담배 꼴초 봤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치고 마약에 손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여자들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인생 허비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은 거예요. 건강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구에 보면 동맥경화증으로 죽을 사람이, 안 믿는 사람 10명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6명 정도 죽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폐기종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안 믿는 사람 10명 죽을 때 우리는 한 5명 죽는데요. 간경화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안 믿는 사람 10명 죽는다면 우리는 2사람 내지 3사람 죽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혼 생활도 훨씬 더 행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어떤 여론조사에 보니까요, 당신이 만약에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또 결혼하겠느냐 물었어요. 지겹지요.
또 당신이 살고 있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결혼하겠느냐? 그런데 다시 내가 태어나도 내 남편, 내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이 두 배가 더 많았어요. 그만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행복해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셔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육적인 복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잘하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복이에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꼭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진 않았어요. 어쩌다가 받을 수 있는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약속한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소리치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속한 육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을 들어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모든 복이 얼마나 허무하고 참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없는 것인가를 발가벗겨 놓듯이 전부 다 폭로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모든 지혜자 중에 훨씬 뛰어난 지혜자로 그는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을 했어요. 힘이 있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일국의 황제죠.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시험을 해보기로 했대요. 내 눈으로 보아 좋은 것은 다 내가 소유하리라. 내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보리라. 그래서 무엇이 인생의 즐거움인지, 무엇이 인생의 쾌락인지 내가 좀 알아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했어요. 심지어 아내도 300명, 그 다음에 후궁까지 합하면 1000명의 미녀들을 거느렸어요. 하룻밤에 몇 명씩 데리고 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참 기가 막힌 인간 살았어요. 안 해본 거 없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가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본 적, 다 해놓고 다 맛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손에 쥔 다음에 본 적 그 말입니다. 본 적, 다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이었대요. 여러분 바람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잡아볼래요? 잡았어요? 없어요? 잡았어요? 잡는 순간 빠져나가요. 한번 잡아봐요. 자, 잡아봐요. 한번 잡아봐요.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태풍 불어올 때 한번 나가서 두 팔 들고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잡히나? 그 순간적인 쾌락, 그 명성, 그 부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다 지나고 보니 바람 잡는 거라. 솔로몬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사실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요. 경험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데 다 해놓고 나서 알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이에요. 다 해보고 나서 알아요. 헛되다는 걸요. 그래서 참 우리 주변을 보면 인생이 또 육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복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10대와 20대 때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30대, 40대 되면은 경력을 쌓고 성공이라는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에 급급해가지고 인생의 의미조차 생각해 볼 틈이 없이 살다가 보내지 않아요? 50대가 되면 좀 생각을 할 만한데도 50대가 되었는데도
굽이쳐 흘러가는 세월의 그 급류 소리를 듣지 못하고 50대도 넘겨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60이 넘어갑니다. 머리에 흰 서리가 앉고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뱃살이 두터워지고 숨이 가파지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 그 때가 되면 비로소 아 인생이라는 거 별거 아니구나 비로소 좀 깨닫는단 말이야 솔로몬처럼 그 후에야 깨달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늦게 깨달았든 빨리 깨달았든 인생의 진면모 세상에 있는 육적인 것을 육적인 곳의 그 실체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허무함이 그냥 가슴을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똑똑하고 좀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못 견뎌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성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부귀영화 모든 것 다 손에 쥐지 아니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1961년 7월 2일 주일 아침입니다 아이다호에 있는 자기 자택에서 로비에 앉아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말 무로부터 무에 이르는 짧은 날의 여행을 무로부터 무에 이르는 짧은 날의 여행이 주는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서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던 총을 들고 나와 탄환을 넣고는 개머리판을 바닥에 고이고 총구를 입안에 넣고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누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면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줍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겠어요? 이런 복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멍청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로 묵상하다가 또 조용히 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이 구원을 나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처럼 나이가 좀 든 입장에서 내 앞에 지금 하늘에 속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 신령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도 모르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감격이 내 안에서 치밀어 올라요. 돈에도 관심 없어요. 명예도 관심 없어요. 오래 사는 것도 관심 없어요. 세상의 것 아무것도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생각하면 그저 황홀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감격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내 얼굴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보다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감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감격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복이기에 저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1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가를 좀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좀 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자주자주 그 기도합니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복
주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가서 그 복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나는 더 행복한 자가 될 거 아닙니까? 허무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남은 생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 허무한 것에 매달려 사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갖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 것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쌓고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과시를 해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약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요 새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을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마음에 이 귀한 축복을 간직하고 세상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얼굴로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번 대각성 전도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